협상에서 누가 먼저 조건을 제시하는 게 유리할까요? 보통은 이제 먼저 얘기하지 말라고 하지 않나요? 아, 왜 그렇게 네, 보통은, 많이 알고 네. 계시더라고요. 네. 네. 근데 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. 보통 협상가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네, 협상은 무슨 권투 경기 하듯이 이렇게 KO승을 거두는 게 목표가 아니라 상대와 윈윈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. 네, 윈윈을 해야 되는 이유는 상대방을 이제 잘 모를 때도 있고 상대방을 잘 알 수도 있잖아요. 네. 이때 또 쓰는 전략도 달라지나요? 네. 이는 이제 협상을 할 때 네. 누가 먼저 조건을 제시하느냐에 네. 대한 전략인데요. 협상에서 누가 먼저 조건을 제시하는 게 유리할까요? 보통은 이제 먼저 얘기하지 말라고 하지 않나요? 아, 왜 그렇게 네, 보통은, 많이 알고 네. 계시더라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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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. 네. 한마디로 협상 우위를 상대적으로 협상 네. 우위를 가진 쪽이 먼저 조건을 제시하는 게 유리할 때가 많은데 첫 번째 경우 만약에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협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. 이럴 때는 우리가 먼저 제시하는 게 좋아요. 왜냐면 이것은 앵커링 효과 때문인데요. 네. 앵커링이라는 말은 왜 배가 닻을 내리는 그거를 뜻하는데 배가 닻을 내리고 나면 그 닻을 내린 그 주변에서만 머물게 돼요. 배가 그쵸. 어디로 갈 수가 없이. 근데 만약에 우리가 천 달러 예를 들면 이렇게 처음 조건을 제시하잖아요. 상대방의 그 인지에서는 이 1000달러 바운더리 안에서 생각이 계속 맴돌게 네, 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갑자기 막 100달러를 요청할 수는 없는 거. 900달러는 할 수 있고 그쵸. 뭐 800까지 뭐 그렇게는 네. 가능할 수 있지만 이게 그래서 약간 그 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결과적으로는 협상 결과가 체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. 네. 네, 그래서 이제 앵커링 효과 때문이고 네. 만약에 반대로 이제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네. 네, 우리가 협상 우위가 좀 적은 상태라면 네. 이때는 상대가 좀 먼저 조건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승자의 저주 때문인데요.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시가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네. 만약에 우리가 1000달러를 제시했는데 상대는 5000달러까지 사실을 네. 줄 생각이 있었다면 우리의 완전한 패배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저주라는 승자라는 의미가 이제 먼저 제시를 했는데도 네, 저주라는 말이 붙은 겁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네. 우리가 상대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협상 우위를 가지고 있다면 먼저 제시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네. 상대 쪽에서 조건을 제시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이제 보통 이게 그러니까 미팅 들어가기 전에 네. 팀의 상사분이나 팀원들한테 팀장님이 지시를 하시나요? 뭐 먼저 얘기하지 마라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? 뭐 그럴 때도 있고요. 아니면은 좀 이게 또 담당자의 좀 재량도 많은 편이기도 했어요. 네네. 이제 업무를 하면서 그러다 네. 보니까 뭐 스스로 좀 결정하는 부분도 좀 많았던 것 같고 또 어떨 경우에는 팀장님께서 네. 이렇게 좀 제안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. 작가님께서 어떤 걸 좀 더 선호하시나요? 이 앵커링 효과를 좀 더 많이 노리시는 편인가요? 네, 이거는 선호의 유무보다는 말씀드렸듯이 좀 상대방에 따라서 서로 상대적인 이제 힘의 네. 우위잖아요. 네. 그래서 네, 그거를 좀 적용해서 좀 했던 것 같아요. 네. 그 이제 협상은 반드시 윈윈해야 된다. 네. 이건 이제 패자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. 네. 왜 윈윈해야 되나요? 네, 보통 협상가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뭐 약간 좀 치열한 네. 두뇌 싸움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좀 이기려는 이미지를 떠오르시거나 네. 아니면 뭐 쌈딱 같은 것을 떠오르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. 네. 네, 협상은 무슨 권투 경기 하듯이 이렇게 KO승을 거두는 게 목표가 아니라 상대와 윈윈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. 네, 윈윈을 해야 되는 이유는 거래는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인데요. 뭐 항상 자신의 이익만 테이커라는 표현 있잖아요. 항상 자신의 이익만 이렇게 취하려는 사람하고 네. 파트너가 되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. 그렇다고 또 돈이 걸렸는데 이렇게 만약 이렇게 다 퍼줄 수는 없기 때문에 소환 매처 상대방과 내가 균형을 이루는 그런 게 중요한데 이는 꼭 뭐 이기주의를 지향해야 한다는 뭐 윤리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좋은 파트너가 되기 위한 방법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협상을 할 때는 네. 우리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좀 만족시킬 수 있는 윈윈의 결과를 내하는 거죠. 이런 거죠. 예를 들면 뭐 내가 가격적인 부분을 받아야겠다 하면은 뭐 기간이나 이런 걸 좀 늘려준다든지 맞습니다. 사이드적인 부분을 네네. 좀 양보하는 거죠. 네. 이거를 협상 보따리라고 해서 네. 이제 패키지 형식으로 이제 개념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. 오히려 이렇게 쟁점이 하나인 협상은 네. 오히려 협상이 되게 어려워요. 아. 정말 말 그대로 제로섬 게임이 네. 될 확률이 네. 높거든요. 쟁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네. 나한테 유리하면 상대방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이제 협상 보따리라고
해서 네. 뭐 예를 들면 뭐 가격도 있고 뭐 계약 기간도 있고 권리 종류 등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네. 조율을 하게 되면 이거는 하나 우리가 갖고 이거는 주고 이렇게 좀 다양한 쟁점이 많을 때 네. 오히려 협상이 유리한 경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 이제 비교 우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네. 이제 여기서 말하는 비교 우위는 뭐 내가 상대방 팀에 대해서 갖는 비교인가요? 아니면 컨텐츠적인 거기서 비교인가요? 컨텐츠적 제품에 대한 비교 우위를 말씀드렸는데 네. 무라카미 하루키의 기사단장 주기라는 책 읽어보셨나요? 아니요. 네. 네. 거기에 좀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. 좀 깊숙이 들여다보면 어떤 인간이든 네. 저 안쪽에 반짝이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.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. 네. 네, 이게 장점이 단 하나도 없는 인간은 없잖아요. 저희가 팔고자 하는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든 잘 살펴보면 반짝거리는 부분이 최소 한 군데는 있을 거거든요. 네. 그렇지 않다면 왜 누군가가 제품을 만들었겠어요? 그리고 수백억을 들여가면서까지 콘텐츠를 제작을 했을까요? 그래서 그 협상을 할 때는 가장 반짝거리는 부분, 비교 우위를 알고 그것을 전면에 내세워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러면 반짝거리는 부분에 좀 콩깍지가 네. 네, 상대방도 좀 다른 모자란 부분은 좀 살포시 눈 감아줄 수도 있을 겁니다. 그 반짝거리는 부분은 제가 네. 생각했을 때는 이제 뭐 시청률이나 배우 이 두 가지밖에 생각 안 나요. 뭐 다른 요소들도 있나요 혹시? 네, 시청률, 배우, 뭐 작가, 장르. 왜냐하면 장르 같은 경우는 네. 나라마다 좀 선호하는 장르들이 있거든요. 네.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면 또 해외에서 로케이션을 만약에 했다면 네. 그 나라 국민들한테는 엄청난 소구력이 네. 될 수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잘 살펴보면 네. 국가별로 아니면 한국 내에서도 이 플랫폼한테는 조금 더 통하는 요소가 있겠구나. 좀 그런 것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가 있네요. 자, 협상에서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어떤 게 있어요? 네, 저는 협상을 할 때 네.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하나를 꼽는다면 네. 마음의 여유라고 답하고 싶은데요. 그다음에 협상에서 마음의 여유란 무엇일까요? 네. 바로 이 계약이 꼭 성사되지 않아도 네.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배짱을 네. 합니다. 네. 배짱 중요해요. 네. 협상에서. 네. 그렇다면 왜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중요할까요? 잘해보고 싶은 협상일수록 모든 응대랑 커뮤니케이션에 힘이 바짝 들어가게 돼요. 네. 그래서 상대한테 우리가 꼭 계약을 체결해야겠다는 그런 속내를 들켜서 주도권을 빼앗길 수도 있거나 네. 또 상대의 반응이 좀 일희일비하느라 좀 에너지가 소진돼버리기도 하고 또 의욕이 너무 앞서면 또 상대방을 과도하게 밀어붙여서 네. 오히려 협상이 결렬되는 사태가 생기기도 합니다. 하지만 뭐 힘을 빼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달라지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유를 가지면 이게 상대한테도 전달이 돼요.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이 계약이 성사될 것 같은 네. 좀 그런 압박으로 좀 느껴지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좀 그런 좀 장점도 있고 네. 또 그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질 때는 네. 이게 시야가 좀 넓어진다고 해야 되나요? 네네. 우리가 왜 한 고민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을 때는 그쵸.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는 걸 느끼잖아요. 근데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이게 그 협상 이런 조건이나 조율하는 이런 큰 그림에서도 조금 마음의 여유가 가지게 되고 좀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라. 그래서 결국 우리 협상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. 근데 만약에 이제 협상을 하셨는데 네. 이게 뭐 회사에서는 내부적인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거를 만약에 달성하지 못하면 어떤 뭐 불이익이 생기나요? 아니면 괜찮나요? 매출 목표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? 회사 내부에서는 이 콘텐츠는 얼마에 팔아 내는 게 있을 텐데 네. 실무진들 들어갔는데 그게 기대치도 못 미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럼 뭐 어떤 일이 일어나요? 그럼 회사 내에서? 네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콘텐츠 네. 가치를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시장 자체가 네. 좀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네. 일단 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네. 좀 많이 담당자의 의견을 많이 좀 존중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. 현장의 분위기 이런 네, 것들? 그거를 담당자 실제로 실무를 하는 사람만이 네. 그거를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네. 목표치들은 이랬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네. 담당자도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가 그런 좀 파악한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좀 존중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협상에서 그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. 어떻게 하면 마음의 좀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? 일단 좀 두 네. 가지 방법을 추천드리겠는데요. 네. 일단 좀 관심을 분산시켜야 돼요. 그러니까 관심을 분산시키라는 게 네. 업무를 태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되 네. 좀 감정적인 집착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의미고요. 그래서 또 하나의 협상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 네. 좀 다른 협상
남들 같이 이렇게 좀 하면서 좀 관심을 분산시키면서 스스로 여유를 찾으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, 두 번째는 바로 중요한 파트너입니다. 네, 파트너라는 개념이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. 네. 한마디로 말하면 대안, 그러니까 협상 안 외에 취할 수 있는 대안을 의미하는데요. 네. 우리가 살면서 대안이 있을 때 마음의 여유가 생기잖아요. 맞아요. 네, 그거랑 같은 거예요. 우리가 열심히 뭐 따로 돈을 모은다거나 이런 것도 그래서 삶의 대안을 마련을 하기 위한 건데, 협상에서도 만약 그 거래가 예상되는 다른 거래처들 이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파트너를 마련을 해놓고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.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내가 만약 오징어 게임을 판다고 했을 때 오징어 게임을 파는 거 말고 거기 어떤 파트너가 있을 수 있을까?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는 거예요? 그러니까 A라는 거래처랑 네. 지금 오징어 게임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B, C 거래처가 있는 경우죠. 그러면은 우리가 A랑 얘기를 할 때 다른 대안들이 얼마를 제시할지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네, 네. 그러다 보니까 그 이상으로 제시를 해볼 수 있고 그 미만으로 만약에 상대방이 제시를 하면 협상 결렬을 하고 B, C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네. 거래 상대를 계속 알아보고 발굴하는 것도 이제 파트너의 일종이 되네요. 네, 그 협상 때 나오는 그 상대 팀의 대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런 사람들의 그 성격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가요? 협상은 사람 대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일입니다. 우리가 보통 협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치밀한 논리로 엄청나게 객관적인 기준으로 모든 의사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뭐 아무리 수십억, 수백억이 걸린 협상에서도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맞아요. 이게 사람의 캐릭터마다도 그 문제 방식도 좀 달라야 하고 상대의 성향을 아는 것도 굉장히 업무 지식 못지않게 중요한 일인데요. 만약에 판매 협상에서 좀 파악해봐야 할 상대의 뭐 특징을 본다면 네. 상대가 뭐 업무 중심적인 사람인지 관계 중심적인 사람인지 아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. 상대가 업무 중심적인 사람들도 있어요. 네, 그런 그쵸. 사람들은 뭔가 스몰 토크 하는 거를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. 바로 그냥 본론부터 네, 네. 그냥 빨리 일 얘기만 바로 이렇게 딱 하고 끝내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막 커피 한 잔도 하고 네.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관계와 신뢰를 쌓는 게 또 중요한 사람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에 그 선호도에 따라서 좀 적절하게 응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외에도 좀 상대의 약간 주도성이라고 해야 되나요? 뭐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는 편이에요. 그러니까 상대가 굉장히 막 주도를 되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. 네, 네. 그럴 때는 저는 약간 살짝 좀 제 주도성을 주도적인 면을 살짝 내려놓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조건을 다 퍼주라는 네. 의미가 아니라 네. 일단 좀 그렇게 좀 상대를 존중해주는 상대가 좀 주도하게끔 하되 그래도 할 말은 하는 거죠. 논리를 또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니고시에이션 댄스라는 말이 있어요. 네. 이렇게 협상을 댄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. 네네.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상대하고 이렇게 호흡을 맞춰가면서 춤을 추는 과정인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주도할 때는 좀 끌려가기도 네. 하고 땡기기도 하고 네, 그렇게 서로 간에 그 댄스를 춘다는 네, 그런 거를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좀 상대에 따라서 좀 템포 조절을 할 때도 있고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아 그럼 이제 이 상대방이 이제 네. 업무 중심적인지 관계 지향적인지 네. 이런 것들은 사실 만나자마자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. 네. 이거는 뭐 이렇게 개개인이 판단하는 건가 아니면 그 회사의 선배라든지 회사에서 네. 파악한 정보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는 건가요? 물론 좀 네. 그런 좀 오프 더 레코드로 좀 네. 전해지는 것도 있지만 네, 네. 직접 한 한두 번 하면서 좀 파악을 해보면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. 이게 정말로 이게 막 친밀감을 막 쌓고 싶어하는 네. 게 뭔가 계속 이렇게 막 날씨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막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뭐 날씨 꺼내도 그냥 바로 딱 네. 업무 얘기로 네. 그래서 그게 좀 네, 좀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아 그럼 협상을 나서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네요. 이게 좀 그 느끼는 그게 아 그렇죠. 네. 협상에 이제 구멍이 필요하다. 이 구멍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? 네, 협상에서는 네. 이렇게 좀 빠져나갈 네, 그런 여지를 만들어두는 게 좋은데 언제든 좀 내 주장이나 입장을 네. 약간 번복하거나 후퇴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지? 공간을 의미를 하는데요. 전자레인지 햇반 돌릴 때 네. 약간 구멍을 내줘야 되잖아요. 네. 그런 원리로 협상에서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팽팽하게 교착 상태에 빠지기 전에 미리 좀 살짝 여지를 내가 빠져나갈 그런 공간을 만들어두는 방법이 좋은데요. 이런 거죠. 뭐 예를 들어서 네.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제 네. 다 협의가 됐어요. 네. 마지막에 아 저도 이제 이거 가지고 팀장님께 한번 최종적으로 네. 이렇게 이제 좀 구멍
구멍을 만들어 놓는다는 말씀이시죠? 아, 네, 맞습니다. 작가님이 그 수도 없이 많은 컨텐츠를 팔고 협상을 해오시면서 그 이제 클로징이라고 하죠, 마무리. 네. 좀 마무리를 잘하는 노하우도 혹시 있으실까요? 저는 좀 상대방한테 좀 승리감을 심어주면서 마무리하는 편인데요. 상대의 협조 덕에 이렇게 협상이 잘 되었음을 마무리된 거를 좀 감사하는 표현도 있지 않는데, 협상에서는 상대가 이 거래에서 손해보지 않았다라고 느끼는 공정성을 상대가 느끼는 게 중요하거든요. 네. 왜냐하면 거래는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계속 파트너십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상대방도 이게 공정했다고 좀 느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을 상대방에게 좀 인지를 심어주려고 하는 편이고, 또 이번 거래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좀 파트너십을 쌓아가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저도 이것까지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. 이게 또 제 업무를 하다 보면 이미 끝난 거래와 이렇게 연락을 하고 이러기가 힘들어요. 근데 그래도 좀 그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좀 좋은 제품이 나오면 좀 소개도 다시 해주고 좀 자료도 보내주고 하면서 좀 끈을 놓지 않고 이어가려는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것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? 네, 협상 이론서들은 많을 거예요. 맞아요. 근데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그런 거를 바탕으로 그것도 한국 사례만을, 한국의 제 사례만을 바탕으로 한 협상책은 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하는데, 이게 딱딱한 이론서가 아니라 그 에세이 형식으로 써서 좀 술술 익힌다는 평이 많더라고요. 그 오늘은 이제 그래서 방송국에서 드라마 파는 여자의 저자 송효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네.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.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